없으면 불법 체포입니다. 아가씨가 무슨 변호사라도 돼요? 어디서 이렇게 골치 아픈 사건을 달고 왔대? 2호선 지하철에서 달고 왔습니다. 지적 장애인을 찐으로 사랑했다는 게 그렇게 믿기지가 않는 일이에요? 증인은 양정일 씨가 증인을 성폭행한 죄로 처벌받기를 원합니까? 사랑해요. 네? 예? 감옥에 가지 않게 해주세요. 장애가 있으면 좋아하는 마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히어로맨틱 수사극 굿잡 8월 첫 방송 ENA에서 만나요.